모두들 터라입니다. 웹툰 포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맞아. 2010년, 11년. 네, 2009년부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웹툰 포럼의 시작은 2009년 말, 2010년 초 이때네요. 예. 네. 그때부터 한 3, 4년 이어지다가 중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을 했는데 네. 한국 만화카페랑 웹툰작 카페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의 웹툰 포럼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웹툰 포럼은 이제 웹툰 작가 모임이죠. 카툰 부머의 웹툰 작가를 중심으로 14년까지 총 68회에 걸쳐서 강연, 워크숍, 이런 정보교류 네트워크 이런 걸 했던 곳이라고 해요.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7년 만에 뜬 쪽지, 스텝들 모여라. 나는 버스터콜. 7년, 버스터콜이 울린 거예요. 근데 내가 카툰 부머의 스텝이었고 웹툰 포럼 진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 라는 것을 이제 7년 혹은 8년 만에 카페 쪽지를 보고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못 봤으면 전화가 왔겠네요.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버스터 콜 안 봐요? 제가 아직 신인 작가이던 시절.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많은 작가님들이 교류하셨고 약간 저는 이거 정말로 연구를 한다면 이걸 연구해보고 싶은데 네네네. 웹툰 포럼이 작가님들끼리 결혼을 하시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정말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예요. 초기 웹툰 작가들의 성혼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2013년, 14년쯤 되면 작가님들이 결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랬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때쯤에 선관이 생겨가지고요. 이제 웹툰 포럼 뒤풀이에서 보고 있으면 대략 언제쯤 누구누구가 결혼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게 있었어요. 그 거의 맞았습니다. 역시 이게 많이 보다 많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9년, 8년, 9년 만에 부활을 했고요. 네네네. 첫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의 등장. 그리고 이 트렌드를 좀 전달을 해야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네, 이번에 첫 부활한 웹툰 포럼, 네오 웹툰 포럼의 첫 주제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공지능 포럼 웨딩 부모 뭐야? 실제로 근데 그때 뒷풀이를 가잖아요. 네. 그럼 초반부에는 공통적으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누가 의견이 달라. 근데 지금 우리 다 신인 작가잖아요. 네. 다 내부적으로 아직 굳건한 신념이 없어요. 아~ 근데 나랑 의견이 다른데 민재는 여기다가 술을 붓고 앉아있네.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항상 뒷풀이 1부는 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 3부를 가면서 제가 항상 보는 건 뭐냐면 제가 담배를 피러 가는데 왜 제가 따라 나가지? 아니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자고 그러는데 제가 왜 따라 나가지? 담배 데이트를 왜 저녁끼리 하지?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땡발 땡구니 형 하면서 이제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너 형한테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거 엄청 했죠. 네. 엄청 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스텝이었기 때문에 그거 정말 지옥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아 망했다 이러면서. 보통은 아침 7시까지 먹었거든요. 아 낭만이 있던 시대네요. 낭만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요거에서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엘프아가 작가님께서 이제 그 맨 처음에 파토님께서 강연을 하셨죠. 그렇죠. 과학과 사람들의 파토 작가님께서 일단 인공지능 일반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는가 만화가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엘프아가 작가님께서 강연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연을 강연대로 했고 그다음에 뒷풀이까지 이어졌죠. 뒷풀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네.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고요. 네네네. 여기서도 굉장히 저는 보면서 되게 학구적인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고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엄청 얘기 많이 했어요. 네. 디프리에서. 저랑 종범 작가님 앉아있던 테이블에서는 되게 실없는 소리 했거든요. 막.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인공지능에 대한 엄청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 분위기가 다르다. 나 같은 사람 오는데 아닌가 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신영원 작가님께서 털쌤도 한 싸움 하셨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나름 웹툰 작가 사회에서는 인망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다 저때 싸움 말리다가 생긴 인망이에요. 다들 다음 날 되고 정신 차리고 나면 미안하거든. 누구한테? 나한테. 가장 많이 말리지 마. 놔봐를 들은 사람. 그죠. 그래가지고 막 뭐 새벽에 병원도 가보고 뭐 뭔가 거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굉장히 많은 싸움을 말렸어요. 많은 싸움을 말리고 몇몇 커플을 연결해줬죠. 그리고 약간 그때도 약간 닥터 프로스트 그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댓글을 보고 상처받은 동료들이 와가지고 술 먹다가 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 웹툰 포럼보다 뒷풀이가 굉장히 저에게 쉽지 않은 자리였던 기억이 나요. 웹툰 포럼에 오시면 그거 실제로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 계시거든요. 네, 스텝이라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 되게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작가님들이 이런 거에 고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임. 네, 강의장이 꽉 찼어요. 꽉 찼죠. 네. 심지어 자리가 없는데도 혹시 이거 추가 접수 안 되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 맞습니다. 네. 거의 한 7, 80명 왔죠. 네. 그러니까 50명 한 개였는데 80명까지 받았어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되게 뜨거웠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끼리 이제 모여서 얘기를 나누시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되게 신기한 경험인 거예요 저한테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제 웹툰 업계에 들어와서 이제 막 제가 이런 거 합니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이게 사라졌잖아요. 웹툰 포럼이 그때 없었나요? 있었는데 초기에 있었죠. 초기에 거의 사라질 때쯤에 들어오셨구나. 네. 네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그리고 그때는 그 카툰 부머가 작가만 맞았어요. 맞아요. 저는 작가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물론 이건 크레딧의 문제라서 네네. 제가 이제 저놈은 도망칠 놈인가 아닌가를 이제 한 10년쯤 증명해야.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를 몰랐는데 그쵸, 그쵸, 그쵸. 실제로 딱 보니까 아 이래서 그렇게 작가님들이 이 카툰 부머랑 웹툰 포럼 얘기를 하셨구나. 그 웹툰 포럼 초창기 때 밤새 술 먹으면서 작가들끼리 얘기하고 서로 약간 싸우고 의견을 나눴던 주제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거예요. 야, 폰트 크기 정말로 이 정도면 돼? 아니면 출판 때 우리가 썼던 것들 여기서 정말 의미 없어? 그리고 뭐 컷의 간격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호랑 작가 와가지고 뭐 처음으로 보여주는 AR 기술 그리고 뭐 스케치업 제가 가서 좀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매 월마다 벌어졌던 일이라서 지금 웹툰 시스템의 초창기에 벌어졌던 집단 지성 연구 이게 다 그때 나왔다고 전 느끼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포럼을 만드신 권혁주 회장님이 지금 웹툰 작가협회 회장님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가님들한테 이 정보를 줘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웹툰 작가협회와 만화가협회 회원들은 무료로 그 신청만 하면 오실 수 있고요. 네네네. 비회원은 1만 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협회 가입해 주시는 게 나으시겠어요? 네. 협회를 가입해 주시면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WGA가 왜 힘이 있느냐. 그죠. 매달 돈을 내는 만천 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협회가 하는 일이 뭐야라고 생각하신다면 보부상을 좀 자주 보시면 그 말을 안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노조에게 원하는 것들을 협회에 원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협회원이 됐을 때 얻는 게 좀 더 크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계약서 하나 봐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때 어디 쪼르르 달려갈 수 있는 것도 맞아요. 협회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얼굴을 봐놓으면 좀 부탁하기가 쉽거든요. 그게 있어요. 네. 웹툰 포럼에서 한번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피드백 해달라고 메일이 오면 제가 거절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종범 작가님한테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저한테 보냅니다라고 저한테 와. 아 그렇군요. 전화하죠. 정범 작가님 혹시 아 제가 바빠서 아 그럼 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은 많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네. 요거 이제 지망생분들도 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충분히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웹툰 포럼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뭐 가입을 하고 신청을 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정말 정말 얻어가시는 게 많을 거예요. 이 강의 내용도 강의 내용이지만 제가 이제 이 유료 회원에게 나가는 거니까 제가 강의 내용을 이제 가져오진 못했는데 네네네. 당연히 이것도 이제 그래야 오시니까 그리고 그 뒤풀이까지 이어지는 그 자리를 쭉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좋은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네.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어디 뭐 좀 협찬 들어와가지고 좀 큰 데서 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그 예술 전당에서 할 수 있게 만화도 예술이니까 거기까지 바라고 있지 않고요.